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대출, 기업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 기한은 이달 29일이며 영업시간 중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